지금부터. 칼칼하게 먹을 수 있는 애호박, 감자, 고추장 국이라고 그래야 되나? 찌개라고 그래야 되나?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해서 애호박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.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다시마하고 멸치 그리고 여기 그 양파 껍질을 여기서 깐 거를 그대로 그냥 넣을게요. 밭에서 가지고 온, 뽑아온 대파. 근데 뿌리 아깝잖아요. 말려서 쓰지 말고 오늘은 그냥 생거 넣어가지고 이거 아까우니까 그냥 쓸게요. 그리고 대파를 나중에 다 끓이고 나서 썰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오롯이 이제 그 애호박 맛, 감자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게 이것도 그냥 국물 우리듯이 넣어서 그냥 할게요. 그래서 다시마, 마늘, 양파 다 넣고 대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육수를 이제 끓여주는 거예요. 여기에 마늘 껍질을 넣으셔도 되고 양파 껍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한 10분 정도 그래도 끓여줘야 여기서 우러나올 수 있으니까 끓으면은 중불로 이제 낮춰야죠.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하고 큼직큼직하게 쓸 거예요. 그냥 큼직하게. 감자도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서 이렇게 통으로 다 넣을 거거든요. 요것도 애호박도 이제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자르고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감자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애호박은 그 뒤에 고기는 넣지 않았는데 혹시나 뭐 고기를 넣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시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넣으셔도 돼요. 양파가 되게 단단해서 지금 요 멸치 보면 약간 노리끼리 하잖아요.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3개월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. 그럼 멸치가 노리끼리 해지면서 색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. 폭발적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수를 만들어 먹으면 흑산을 많이 또 먹을 수가 있어요. 채소를 내리고 육수를 끓일 때 제가 또 하나씩 넣는 게 뭐냐면 마늘종을 우리가 이렇게 뽑잖아요. 마늘종을 뽑아가지고 아랫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그 위에 왜 나물로 먹기에는 너무 얇거나 이 중간 윗부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말렸다가 그것도 채소에 넣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내고 육수를 낼 때는 어떤 고정관념에 이렇게 뭐만 넣어야 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주변에서 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 막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. 잘 안 되고. 그런데 된장국을 끓이든 고추장국을 끓이든 어떤 국을 끓일 때 한꺼번에 넣어버리면
그 국물에 다 우러나서 다양하게 다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잘린 다시마라 크기도 작아가지고 골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. 뜨거우니까 튀지 않게 조심해서 양파를 넣고 애호박은 조금 더 끓이다가 넣을게요. 마늘 넣어야 돼요. 자, 이제 호박을 넣고 2개 넣고요. 액젓 하나 하고 나머지 간은 끓이고 나서 맞출게요. 푹 끓여주는 거예요. 한번더푹 끓여주면 호박이 조금 더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잠시만 끓여주면 돼요. 그냥 먹어도 심심하니 괜찮은데, 액젓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간단하면서 이게 맛있어요. 그 고추장이 가지고 있는 입맛 없을 때 맛을 돌게 하는, 입맛을 돌게 하는 그런 게 고추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력이라 되게 좋아요. 이게 국물이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거든요. 이게 고추장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많이 넣고 끓여야 돼요, 고추장. 옛날에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. 어릴 때안 먹어봤어요. 난 많이 먹었는데.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가 많으니까. 애호박 좋아하는 사람들. 애호박 큼직큼직 들어가는 게 기쁨이지. 고추장 비비니까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. 땀 난다.